아, 그래. 안녕하세요. 고동남입니다. 오늘은 여기 전북 진안에 와 있어요. 현재 산한 3개 정도를 갔는데, 하나는 야영 금지, 하나는 역시나 입산 통제. 여기도 입산 통제. 지금 뭐 산림 치유? 뭐라고 했는데,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북이산이랑 덕태산, 성곽산, 성수산 갔나? 아, 똑같을 것 같아. 앞만 봐도 가봐야 또안될것 같은데. 아, 스틱 어디갔지? 어, 스틱 저기 있다. 여기 성수산이 네이버 지도에 두 군데 있던데, 그 중에 따로 떨어져 있는, 다른 산들과 따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왔어요. 승마, 마실길, 무연계 봤는데, 무한도전도 봤고. 입구는 여기. 구름이 달 가듯. 또차 타고 올라온다고 짐을 또 무겁게 또 들고 왔어요. 의자랑 테이블 챙겼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또는 보통이었는데, 구름이 많아서 해가 보이지를 않다 보니까 아침에 안개가 있었는데 그 안개가 제대로 사라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 성수산 정상에 전망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성수산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찾지는 못했는데, 와우. 이게 딸기는 아닌가? 너무 나무처럼 자랐는데? 뭔 얘기를 했지, 내가? 왜 내가 뭔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 네이버 지도를 찾아보니까 위성 사진, 거기에서 이 성수산 정상 부근에 그 전망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망대가 있다는 거는 뷰가 좋다는 거지. 아마도 올라가면 그 마이산 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살짝 해가 고개를 내밀었는데 구름이 걷히는 건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일기예보를 못 믿겠어요. 저기가 정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기가 정상이 아니고 저 어딘 것 같아요. 1.5km 남았습니다, 이제. 고린가? 말벌은 아니지. 잠시만, 놀래라. 야. 뷰 좋다. 뭐야, 저기 길이 있네. 너무 힘들게 왔다, 나가. 저기 어디로 가는 길이지? 좀 이따 확인해 봐야겠어. 저기로 오면 더 편하겠다. 과연 어디가 성수산일까요? 여기서 벌집을 만들다니. 저기 마이산이 보여야 되는데, 마이산이 안 보이네. 진짜 미세먼지도 없다는데, 왜 이렇게 시야가 확안 트여 있지?
나온 것 같아. 와. 딱 하나네. 아, 많이 사는 색이 보긴 하네. 와, 다행이다 그래도. 딱 하나 칠 수 있는 크기예요. 아, 여기는 이쪽은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건지 뭐냐? 이게 무슨 종주 코스 같은데요. 호남 정맥가가 뭐라 했지? 금남 몰라. 이게 정상석인가 그러면? 아, 막걸리 냄새 난다. 아, 여기 빼고는 특별히 텐트 칠 만한 데가 없네요, 주변에. 일단 막걸리가 새서 밖으로 빼야 되겠습니다. 아따, 진짜. 어? 많이 안 샜네. 오케이. 다행이다. 너무 나무가, 아, 우거져 있어. 아이고. 아, 저 앞에 나무가 너무 잘 자랐네요. 오늘 제가 사온 거는 크림빵인데 다 찌그러졌어요. 요거는 도넛이랑 뭐라고 하지 이걸? 꽈배기. 요거는 떡인데 너무 많이 사왔나봐요. 요거는 회, 병어회고요. 이거 연어회. 텐트 펼치고 나서는 맥주라고 해서 맥주 한번 또 사와봤습니다. 제발. 아, 노을을 못 보는 게 좀 아쉽네요. 약간 괜찮네. 그래도 오늘 마이산 뷰를 보는 건 성공은 한 것 같아요. 춥다. 옷 껴입자. 춥다, 추워. 진짜 이 날씨 어떡하지? 내일 진짜 멋있는 거 보여줘라. 아, 이러면 또 마이크도 들어가잖아. 근데 눈뽕 난다. 오케이. 어디다 두냐? 아이씨, 제발. 마이크. 해가 언제 이렇게 떴지? 아우, 정신없어. 아우, 뭐래. 뒤통수, 뒷골, 어제는 술기운으로 그냥 자버렸네. 어떻게 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 살 것 같다. 마이산을 갔다가 집에 가는 게 낫겠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 올라오는 길은 등산로 자체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기다려라 마이산, 내가 간다. 가방이 홀쭉해졌네. 뭐야, 여기 어두워. 좀 이따 마이산에서 다시 봐요. 모르겠다. 그냥 걷자. 이야. 2만 원? 핫플레이스 2만 원. 한 명? 예? 한 명이요. 내려가야 돼. 혹시 역을 찍었어야 되는데. 예전에 와봤나? 너무. 워낙 영상으로 많이 접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구만. 와. 무너집니다. 답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답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해소시키시 무너지 보복으로 즉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917년 천지탑을 완공하고 찍은 사진. 약했는데 끝인가? 못 도망가게 묶어놨어. 동물 학대잖아. 천왕문 안마이봉. 안마이봉? 드라마 49회 내가 좋아했는데. 나도 산 은수사. 올라가는 길 있네. 가는 길 있다. 와, 저긴 어떻게 타고 쌓았냐? 저게 수마이봉, 여기 안마이봉. 일단 안마이봉 먼저 갑시다.
빨리 걷자. 가방도 없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있지 내가? 몇 킬로야? 얼마 안 되지? 반바지 입고 올걸. 아, 괜히 긴 바지 그대로 입고 왔네. 아파라. 뭐 이렇게 테르테르 계속 떨어져요. 뭐지? 손에 피났어, 피났어. 아니고 사실 이게 터짐이. 아, 검은 피, 검은 피나. 약. 어떡하냐 이거. 괜히 잡았다. 어디가 끝인가? 어디가 끝일까요? 어, 추워. 뭐라고 그럴 색인 것 같은데 왜 지었을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아, 지친다. 아, 괜히 떴네. 뛰어야 되는데 뛸 힘이 없네. 내려가서 비빔밥이랑 뭘 먹지? 부끄럽게 왜 이렇게 옷을 벗고 있냐. 바람 소리 좋고. 와, 뭐지? 세울 데가 없는데 나는. 오케이. 저 멀리 비룡대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장소를 발견했어요. 저 정자가 있습니다. 와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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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소리가 안 나네요.
너무 좋아. 저기는 무슨 산이길래 저 구름 밑에 거의 다 있지? 저기 거기 있네. 아, 고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런 게 되겠나? 됐지? 아, 이제 마무리. 배도 다 채웠고. 천천히.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